오늘 마지막 질문으로는 연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꼭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할 역사 의식, 역사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본 것이 역사거든요. 그때 형성된 게 소위 신명기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적인 관점들을 다시 점검하고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자성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흐름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교육을 다시 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적 역사관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여기서 미래라는 것은 세속적 성공주의적 번영신학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죄를 범해서라도 그냥 부응하고 뭐잘 되면 좋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명기 역사학자들의 의견들을 좀 쫓아서 우리의 죄와 과거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그런 역사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예, 저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본인은 정작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 될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이제 선포할 때도 항상 이걸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배부를 때 절대로 교만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저는 역사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흥하거나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아까 목사님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역사가 우리한테 그 역사를 기억나게 해준다고 정말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배부르지 말아야겠다. 너무 풍족해진 거예요.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핍박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목회하실 때나 우리 선배님들만 봐도 옛날에 교회 건축하고 뭐 교회 일 있으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 들통 메고 막돌 날르고 그러니까 당연한 건 요즘에는 애들이 와서 왕처럼 손님처럼 문화상품권 받아가지고 스마트폰 새로 사주면 가고 난 이래선 안 되는데 배부르지 마라. 배부르지 말고 저보다 젊은 세대부터 정말 귀한 선배님들의 이 십자가의 그 헌신으로 우리가 이 풍족함을 누릴 때 저는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열매를 다 따먹었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십자가의 숭고한 헌신에 그 땀방울로 열매 맺힌 그 귀한 열매들을 부흥의 열매, 풍족함, 자유함의 열매를 다 따먹었으면 이제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또그 감사를 잊지 말고 아까 양화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년 저는 양화진 아니면 저기 호남신학교회 광주에 거기 성교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1년에 우리 자녀들 아기 때부터 가서 이름도 없는 아기들 묘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킬 때 두렵지만 우리 그 길을 떠나지 그래서 하루씩 꼭 1년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하면 우리 전 가족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도망치지 말자. 아기 때부터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꿈그리기 대회에서 대상을 탔는데 보니까 피를 토하고 순교하는 꿈을 꿔가지고 교직 생활 전 20년 만에 꿈그리기에서 피가 낭자하는 걸 처음 봤다고 해서 상도 받고 하여튼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말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쉬운 얘기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교육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토리죠. 이야기죠.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교육시킬 때 먼저 할아버지 얘기, 아빠 얘기, 엄마 얘기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자기 세계에 갇혀버렸거든요. 아빠 얘기, 아, 그거 귀찮아. 재미없어. 할아버지 얘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그런 거 재미없어. 자기 관심 밖에 있는 이야기를 취급해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부모의 가족사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스토리로 들려주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키워줘 간다면, 뭐, 역사는 뭐,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도 나오니까 정보를 뭘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 얘기부터
옛날 얘기부터 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그 열린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참 어수선한 때를 살고 있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정신이 좀 반짝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